ESG도 ESG. 좀 지속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의 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 책임 투자 팀에 있는 그런 뭐 기업들 정도에다가 당장 구체화된 거는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만 조금 섞인 이게 무늬만 ESG다.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소셜이라든가 거버넌스 같은 거는 애매하죠. 예, 이제 기준이 발표되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중에서 이제 최근 화두는 이제 블록체인과 이 가상화폐를 ESG에 편입시켜야 되느냐 이게 왜 ESG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상 세계가 너무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데 이게 친환경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오늘도 여러분께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김학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김학주 교수님의 투자 바이블이 투자를 직접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김학주 교수님. 오늘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이 퍼블릭 마켓,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상장돼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주식시장? 뭐 비상장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거품이 덜 낀 그런 종목들 아니겠어요? 비상장.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할 수만 있다 그러면 네. 예. 확실히 이런 시장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데 도전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또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예,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산 투자 해야 되는데 어떤 네. 요즘에는 이런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 조합도 분산 네. 투자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개가 이제 좀 망한다 하더라도 네. 하나만 성공을 해도 충분히 제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0군데 했는데 한 군데에서만 뭐 예를 들어 20배, 30배 예. 수익이 나오면 나머지가 다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예. 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 스타트업이 저도 사실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지만 네. 사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뭐 어떤 일부 스타트업들은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자기네가 뭐 아직 이루지도 못한 것들을 네. 뭐 그 실제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시간을 벌려고 하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한 방울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예, 뭐 질병 뭐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것도 했던 그렇게 이제 자꾸 뻥을 쳤던 이유가 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모든 돈들이 다 이런 스타트업들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제 이런 신생 기업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들어가자. 뭐 이런 투자 예,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유통시장은 거품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더 이제 차별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제 뭐 투자에 특히 이제 자본주의의 뭐 종주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3호라는 게 이 프라이빗 펀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9명 이내로 이제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공모라는 거는 퍼블릭 플레이스먼트인데요. 예, 그거는 불특정 다수를 네. 상대로 해서 이제 투자를 모으는 건데 여기 3호는 이제 뭐 저기 이 적은 숫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규제를 별로 안 하죠. 뭐 잘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 그러면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굉장히 자유롭다. 뭐 이런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연금이 이런 쪽에 투자한다는 게 약간 좀 생뚱맞은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사실 가장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지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아, 국민연금 같은? 예예. 네. 뭐 연금, 보험 뭐 이런 회사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여기 망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런 연금에서 이런 하이스카 리턴의 상품을 3억 펀드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낯선 이야기들이죠. 그 얘기는 그런 것들조차 이미 이 낮은 수익률에 너무 지쳐 있다. 뭐 이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금이나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인 그런 월급 같은 그런 페이먼트를 계속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치 채권 같은 채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받은 돈을 주로 채권을 사요. 네.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금리가 지금은 좀 오를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 큰 그림에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절대치는 뭐 계속 낮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보험사들이나 이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20년 동안 제가 고객분들한테 한 5% 맞춰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러면은 이 그 채권도 20년 만기 채권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5%로. 네. 근데 그런 채권들이 별로 시장이 없어요. 그럼 10년 만기 채권을 그냥 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5%, 네. 3%로? 그러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자기는 재투자할 때 3%로 투자해야 돼요. 그럼 11년부터 20년 사이에는 나는 3% 받고 고객한테 5% 주고 역마진 나는 거죠. 네. 전문 용어로 이런 걸 이제 네거티브 듀레이션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네. 그렇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들도 이제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을 찾는 거죠. 주식 같은. 근데 이제 BIS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뭐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이다 뭐 이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함부로 위험자산 하지 말라 이제 그 자본 충실 비율을 예,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위험자산 투자했다가 손해 나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자본 자기 자본이 충분하면 해라. 그러니까 이런 보험이나 연금들도 이 위험 자산 투자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네. 그러면 뭐 일반 주식해도 100% 위험 자산, 뭐 파생 좀 더 위험한 파생 상품 투자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비상장 사모 펀드를 해도 어차피 100% 위험 자산 똑같다. 일단 조금 화끈한 것으로 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 어쨌든 고객들의 돈을 소중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뭐 한 20% 이상은 위험 자산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네. 그럼 결국 20%로 뭔가 높은 그렇죠. 수익을 추구하려면 이런 파생상품이 됐든 아니면 네. 아주 비상장 주식이든 이런 것들에 네.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그런 데서 메이크업을 하려면 네. 조금 더 화끈한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처음 보이는 곳이 미국의 연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연금이 캘리포니아 연금이에요. 네, 캘퍼스라고 네. 부르죠. 네. 근데 거기서 그곳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 뭐 일반 상장 주식 펀드에서 그 상장 주식 비중을 50%에서 42%로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상장 사모 펀드 비중을 8%에서 13%로 올려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쉬어보면은 네. 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헤지 펀드 같은 걸 쉬어보면은 이 S&P 500이 한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마켓에서 프라이빗 마켓으로 넘어오는 건 이제 시작되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착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프라이빗 마켓은 역시 사모기 때문에 자기의 상품을 이런 대중들한테 직접 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못 한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벤처 캐피탈에 이런 그 투자 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시를 해놔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왔고 투자 원칙이 뭐고 이 투자 기관은 네. 뭐 예를 들어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다 잘하더라. 그러면 얘네가 투자하는 바이오 쪽에 내가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미리 그쪽에다가 이제 얘기해 놓으면 다 아름으로 투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코드하고 그쪽하고 맞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들도 벤처 캐피탈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 예 예. 거기 투자 조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막 돈이 엄청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 최소 금액은 최소 있겠죠. 금액 같은 게 있긴 한데 네. 그게 기관마다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금액으로 충분히 되는 경우도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식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그러니까 기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거 하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그래서 네네. 저의 장점이라면은 뭐 에너지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성공적인 기업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DNA를 알죠. 그래서 그런 역량을 다 모아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돈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창업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창업에 지분을 받고 그 스타트업에 참여를 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대기업으로 가면 월급 몇 분 더 받겠지만 노비처럼 세경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네. 기업 가치를 키워놨는데 그걸 네. 나눠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분을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힘드시면 네. 돈이라도 이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리 스테이지라고 한다면 뭐 보통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뭐 엔젤 투자 그렇죠. 뭐 시리즈 A, B, C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기업을 처음에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엔젤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이라는 것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 펀딩을 하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는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돈을 이 조달을 해서 이 기업의 특허라든가 그러니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무엇 그러니까 MVP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Minimum Viable Product. 네. 뭐 이걸 만들어서 시리즈 A로 가져가죠. 그래서 네. 아, 내가 다음에 더 큰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그때 시리즈 A 때 기업 가치는 한 150억에서 한 뭐 한 200억 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 B로 가면 한 5,600억 정도 되고요. 프리 IPO로 가면 네. 이제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리즈 A, B, 프리 IPO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해도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10배에서 20배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물론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안에서 뭐 이미 벤처 캐피탈 투자 조합도 분산 투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몇 개 망해도 몇 개만 성공을 해도 그러니까 이 제도권에서 얻을 수 없는 네. 그런 놀라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품을 조금만 팔면 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 가운데 일부는 이런 쪽으로 자산 배분하는 게 좋다. 저는 그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벤처 캐피탈 같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텐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그 비교를 해 보고 싶은 건 네. 이 비상장 사모 펀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성장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장 ETF는 얼리 스테이지긴 하지만 그게 상장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PF는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좀 더 얼리 스테이지에 있고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PF가 이제 사모펀드. 사모펀드죠. 네.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집중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이 ETF에 비해서는. 네. 그리고 대부분 폐쇄형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떨어지겠죠. 아, 예. 언제까지는 내가 이 돈 회수 못 하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돈을 빼버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반면에 이런 신성장 ETF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어서 이제 검증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일단. 네. 예. 그리고 이제 유동성도 보장이 됐죠. 그렇죠. 얼마든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 다만 이제 PF보다는 그러니까 사모펀드보다는 비싼 상태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동성을 말씀을 드릴 때 네. 이게 여러분들이 저기 마켓 타이밍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기업 투자한 이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이 약간 문제 생기면 난 남들보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아 2년 후에는 이제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나 집 사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PEF보다는 이제 그 ETF가 네.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신성장 스타트업들의 역량을 애플 투 애플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확실히 쌉니다. 그러니까 아, 그쪽은 그래요? 예, 기업들이 기업의 어떤 그 기술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경쟁은 치열하죠. 그러니까 싸요. 근데 한국은 그런 기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돈이 워낙 몰려 있으니까 한국이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런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미국의 사모 펀드로 가서 기웃거리는 게는 조금 어렵지 어렵잖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비상장 사모펀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번 좀 뒤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신성장 ETF를 하실 때는 미국을 택하시는 것이 낫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비교적 수월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것들도 네. 상장되어서 이제 ETF에 신성장 ETF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요즘처럼 금리를 올려가면서 이제 가격 거품이 제거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뭐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장주 가운데는 네. 이 얼리 스테이지에 있을수록 가격 거품이 좀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 마진이다.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안 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예를 들면 네. 뭐 무슨 전기차니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이오나 뭐 이런 네. 쪽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어느 쪽이 혹시 우리 교수님은 유망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 친환경하고 바이오 이쪽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를 구체적 한번 좀 증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요즘에 이런 석탄 가격 오르는 거, 뭐 그다음에 이 탄소에너지 가격 오르는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서두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 환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의 몸도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몸이?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네. 이 건강 보험 재정이 거의 고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체내 단백질이라는 게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이 DNA 신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DNA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발현되는 과정에서 변형, 그 기능에 변형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요. 네. 에피제네틱스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네. 후천적인 형질에 의해서 뭔가 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내에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발현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세 화학물질이 들어오거나 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이 암 유전자를 촉발시키는 네. 발현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체가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DNA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DNA 어느 부분에 메틸레이션 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 호르몬과 같은 단백질이 과발현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덜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좀 과발현된다. 그럼 분노 조절 장애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신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 선수들이 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호르몬이 하는 일이 세포를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스테로이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근육이 운동 안 했는데 근육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호르몬 제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호르몬 제제 맞으면은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네. 근데 그게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암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외부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이 호르몬이 과발현될 경우에는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그런 후성 유전학에서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도 그런 원치 않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유전자의 발현이 네, 네. 자식에게도 그게 유전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 같은 거는 이제 유전자가 변형됐으니까 그거 당연히 네네네네. 유전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네. 이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에 대해서는 그건 유전 안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바람직하지 않은 유전자의 발현이 반복적으로 자꾸 발생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후대에 세습된다는 거죠. 아, 심각한 문제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인류가 이 환경 오염뿐 아니라 네.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파괴,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심한 경쟁, 거기서 얻은 스트레스, 상처,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상처죠. 그래서 바람직한 못한 그 체내 물질이 막 생성되는 구조가 누적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는 암이라든가 정신질환 같은 그런 아주 그 위중한 병들의 빈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마주치지 못했던 그런 질환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R&D는 앞으로 네.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네.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코칭 앱들이 계속 나타날 텐데 그런 걸 하려면 헬스케어 데이터를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일단 모으려면 원격 진료,
그리고 가장 그 이 인공지능의 패턴을 잘 알 만한 헬스케어 데이터가 마이크로비옴이거든요. 마이크로비옴? 예,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장내 미생물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패턴화해서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인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투자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을만하다. 아. 예, 그러니까 돈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솔루션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혁신신약 개발 바이오텍, 그다음에 원격 진료, 미생물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테마들 중에 약간 얼리 스테이지로 계속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뭔가 뭐 상장할 때 막 엑시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하겠으나 뭐 좋은 기술이 있으면 계속 쭉 같이 가면 좋잖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근데 그 비욘드 미트인가요? 그 한참 정말 어마어마하게 각광받았던 이 업체가 최근에 뭐 공매도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도 사실은 어찌 보면 말씀하신 그 트렌드에 맞는 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졌었죠. 네. 근데 이 시장이 죽었더라고요. 왜 죽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단 2020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분기별로 그 이 식물성 단백질의 시장 성장세를 봤었거든요. 네. 한 3, 40% 정도 됐었어요. 이어로니어로 계속 늘었어요. 2021년 딱 들어갔는데 네. 이게 갑자기 플랫해지더라고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걸린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역성적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비욘드 밋은 호재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KFC를 통해서 뭐 식물성 치킨 너겟을 뭐 출시한다. 그다음에 맥도날드 통해서도 맥플란트 버거를 출시한다. 그러니까 네. 사람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시장이 그냥 멈춰버리는 바람에 결국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비욘드 밋의 2000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한 49% 거의 50% 가까이 본 거예요. 매년. 매년. 예, 50% 늘 거다. 근데 얘네가 지난 4분기 매출 성장이 거의 플랫이에요. 없다는 0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공매도가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유통직수의 한 42%가 공매도 잔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의 대형주 중에서 얘네가 이 공매도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등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럼 저점 매집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네.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이 식물성 단백질 시장을 장밋빛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미국인들의 비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마약 중독도 미국의 또 다른 팬데믹이다 했는데 네네네. 비만도 팬데믹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만이 있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네. 많이 늘어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진대사가 계속 떨어지고 비만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네.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환경 같은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려면은 나무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야생 동물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인간하고 마주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가축을 통해서 인간에게 넘어오고 네네네. 아니면 인간에게 직접 주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축이 배출하는 가스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목축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적이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남의 살을 먹는다는 게 조금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쪽의 수요가 성장한다. 성장 요인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 이건 이미 충분히 있는 얘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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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의 육류 시장이 연 한 440조 원 이상 이거든요. 굉장히 네. 큽니다. 그런데 이 비욘드 밋의 매출은 이 시장의 0.1%도 안 돼요 지금.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전고점 대비 72%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R이 10배 근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대비 10배. 시가총액이 10배다. 비싸다. 뭐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하지만
그래봤자 시가총액이 이 잠재시장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시장이 언제 열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비싸다 안 비싸다 이걸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당장 시장이 열리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실망 매물이 지금 출회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당장 시장이 늘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피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이 이제 고기 먹는 습관 네. 예, 이런 것들이 생기기까지는 습관을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난 한 3, 4년간은 이 비건이라든가 베지테리언 네. 이런 사람들 얼리 어댑터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면서 시장이 쭉 보급이 되고 성장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보급이 완료되니까 그 다음 고객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는 되게 더디다 하는 게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기존 육가공 업체들도 많이 견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고기라는 표현 쓰지 마라. 그리고 고기 옆에 이걸 팔지 못하게 하라. 뭐 매장에서 뭐 그런 로비도 있었고 또 이제 셀 그로운 밑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 실험관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고 네. 키우는 겁니다. 근데 고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리적인 문제는 뭐 자유로운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경쟁도 시작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결국은 도입계에 있는 종목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얘가 성장 잠재력이 있냐는 거예요. 블루오션으로 갈 것이냐.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대체 시장의 1%도 아직 못 왔고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만한 이유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 잠재력은 있고 특히 어린이라든가 뭐 그 10대 청소년들 아직 피맛에 길들여지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 이쪽으로 넘어오고 네. 그분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이 점점 팬층으로 이제 저 진입이 되니까 두 번째 고려할 요소가 그럼 비안드밋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런 핵심 경쟁력이 있느냐?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얘는 first in clas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고기 맛을 흉내내는 노하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하는 건데요. 그 당장은 이제 공매도 잔고 때문에 이 매물 압박을 많이 받겠죠. 근데 이 저점 매집해서 세컨 점프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도입기 기업들은 항상 이러한 터뷸런스를 거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그 패턴이라면 한번 저점 매집 해볼 만한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욘드 미트라는 건 네.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네. 뭔가 각성이든 뭘 통해서도 이제 베지테리언으로 가는 네. 과정에 네. 중간에 잠깐 스쳐가는 과정이지. 왜냐하면 정말 내가 베지테리언이고 비건이 됐다 치면 굳이 내가 이제 고기 흉내낸 이 비욘드 미트를 먹을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 채소를 먹으면 되니까. 네, 네, 네. 그러니 이 시장은 잠시 건너가는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시장 이상으로 커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가공 식품이니까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예. 충분히 아직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비욘드 미트가 지금 엄청 인튼 고점대 많이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한번 저점 매집의 기회는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네. 교수님은. 또 보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이제 뭐 ESG도 ESG. 지금 지속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의 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도 이제 얼리 스테이지로 우리가 계속 좀 한번 사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ESG는 이렇게 본격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아직 그 조금 좀 시들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포함될 거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닝스타에 의하면 전 세계 네. 펀드 가운데 ESG 펀드는 한 4, 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ESG 펀드라 하더라도 그 네. 안에 ESG 테마를 갖고 있는 주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실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늬만 ESG다.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PR이 ESG 펀드의 PR이 14배라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제 약간 성숙기나 쇠퇴기 있는 기업들 많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SRI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책임 투자 팀에 있는 그런 뭐 기업들 정도에다가 당장 구체화된 거는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만 조금 섞인 뭐 그런 정도의 형태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ESG의 기준이 아직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ESG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기준이 크라이테리어가 아직 네. 공표가 안 됐으니까. 근데 향후 ESG 리스트가 이제 구체화되면 ESG 관련된 종목들의 편입이 이제 본격화 되겠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ESG 인덱스가 딱 나타나면 그거를 네. 자기가 카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커질 거다. 그래서 어떤 종목 중에서도 이게 ESG 인덱스에 들어갔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시비가 상당히 엇갈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 이제 일단 ESG 가운데는 이제 environmental 그러니까 친환경은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먼저 그 기술적으로 구체화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거부터 이제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분명히 확정이 돼서 그동안 많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친환경은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그런 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을 게 뭐냐 이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소형 원자료냐 아니면 SMR. 뭐 원격 솔루션이냐 수소냐 아니면 뭐 위성이냐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먼저 상용화 될 거냐 그런 것부터 이제 그런 기대만 딱 잡히면은 굉장히 빠르게 편입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의 진보를 한번 눈여겨 보자. 한번 걸리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쏠리겠죠. 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소셜이라든가 거버넌스 같은 거는 애매하죠. 예, 이제 기준이 발표되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중에서도 가장 인바이러먼트리 가장 이렇게 좀 주도를 하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화두는 이제 블록체인과 이 가상화폐를 ESG에 편입시켜야 되느냐 이게 왜 ESG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성장, 그러니까 서스테너빌리티를 위해서는 이 가상 디지털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이 포함이 된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반박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가 너무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데 이게 친환경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세계가 주는 그 효율성 그거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ESG에 저는 이쪽 그 가상 세계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회의실에서 20명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20명이 각자 차 타고 가든지 뭐 그렇죠. 버스 가든지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모여서 뭔가를 네. 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그거보다는 메타버스 네. 무슨 회의실에서 전기는 좀 쓰더라도 네. 이게 훨씬 더 친환경이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 뭐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을 갖다가 이제 세이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연료를 갖다 절감하는 것만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블록체인 자체도 전기를 덜 소모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이제 뭐 거래 내용을 블록에 담아서 그 참여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 블록의 내용이 진짜인지 그 진위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일을 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그건 이제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서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코인을 얻기 위해서 서로 하겠다. 그럼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라는 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고 네. 그냥 퍼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만 많이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를 많이 쓰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proof of work. 작업 검증 방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는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검증 방식이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이런 메인터넌스 일을 함에 있어서 채굴 경쟁을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할 때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냐면 기존 코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일단 우선권을 주자.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애착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경쟁이 지향이 되고 결국은 소모적인 전기를 안 써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들은 이 지분 검증 방식으로 전기를 덜 쓰는 쪽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느리다. 네. 그래 전기 많이 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상 세계라든가 블록체인은 이 제도권의 규제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제도권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지만 만약에 ESG의 그 테마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가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가 계속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연준도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좀 높일 것 같은데 이 대체로 금리 올라가면 이런 성장주들 기술주들한테는 안 좋다는 게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네. 이제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캐시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중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디스카운트가 되게 심하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예. 사실 지금 쏠림이 심한 상태잖아요. 그동안 네. 계속 쏠려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기술주들. 기술주도 그렇고 사실 시장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충격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충격이 좀 더 증폭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 조정 폭이라는 게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금리 상승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들이 조금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런 기대가 생길 때 바로 주가는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폭이 길지 모르겠지 클지 모르겠지만 네. 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요즘에 V자 반등폭은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V자 반등을 안 한 경우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코로나 쇼크로 내렸던 금리를 좀 정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테이퍼링까지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겼는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금리가 너무 환상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기 전에 야, 이 좋은 금리로 빨리 채권 발행하자. 네. 그럼 채권 공급 늘어나죠.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리는 상승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투자 기관들도 이제 금리 올라간대네. 그러면 채권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장기 채권부터 일단 두둑에 패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런 금리 상승세를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증폭시키는 어떤 수단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 상승에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금리 네. 올라가면 곱하기 몇 배,
뭐 이런 상품들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주택 시장에서는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내가 뭐 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근데 도중에 금리가 3%로 떨어졌다. 네. 나 3%로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죠. 계약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 가능합니다 이게. 예. 아 금리가 떨어지면 네, 거기에 맞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로 다시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예. 그걸 이제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 볼까요? 은행들이 손해 보죠. 그렇죠. 네.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손해 보는 거죠. 네. 그럼 은행들은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일단 금리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일단 채권을 삽니다. 떨어지기 네. 전에 빨리. 네. 예, 그 저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 금리 빨리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기에는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윙 폭이 굉장히 크다. 가속도가 붙는군요. 예,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네. 심지어는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띄워놓은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만 받는 상품. principal only, PO라고 얘기하고요. 이자만 따로 떼어놓은 거를 interest only, IO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으면은 네. 프리페이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존에 낮은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 받아놨는데 금리 올라갈 것 같다. 그럼 프리페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PO를 갖고 있는 상품들은 네. 내가 한 뭐 원금을 한 7.6년 정도에 다 회수할 줄 알았는데 프리페이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에 다 회수가 된다. 네.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네, 네. 주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PO 가격 떨어지면서 막 여기에 숏배팅이 막 나타나요. 팔고 막 공매도 치고. 근데 이 PO가 채권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PO 가격 떨어지면 채권 가격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예, IO는 내가 뭐 3% 정도 금리 받을 줄 알았는데 금리 올라가요? 그러면 5%도 받을 수 있는 거죠. IO는 이제 금리 올라가면 가격이 막 올라가죠. 금리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네. 가격 올라가 IO 가격 올라가면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네. 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파생상품과 같은 그런 이 순간적으로 금리 상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신용을 보이면은 조금 더 순간적으로 빨리 그 효과가 증폭되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지금은 사실 너무 투자 수익률이 낮잖아요.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그 패턴만 보이면 막 달라드는 헤지펀드나 특히 이제 기계를 앞세운 컴퓨터 알고리즘 네, 트레이딩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기계들이 막 더덕더 갖다 붙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금리 상승이 되면 미래 이익에 의존하는 기술주는 더 크게 뭐 디스카운트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거 단기 네. 시나리오고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정부가 얼마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포텐셜이 있을까? 이거, 정부가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도 빚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간 기업들도 빚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면 사방이 빚인데 과연 정부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조금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네. 이 칠판을 통해서 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네. 예. 근데 이 기업들이 늙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쇠퇴기. 네. 그러면 늙었어요. 기업들이 네. 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쇠퇴기에 있는 기업들은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이게 1.0배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또 빌려야겠죠. 예,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뭐 좀비다 또는 폴른 엔젤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 등급이 뭐 투자 적격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스페큘러티브하게 더 떨어지는 이런 쪽이 많아진다. 네. 아,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기업이 늙으면 또 새롭게 태어나는 애들도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돈은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물건도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R&D 투자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성장기 딱 들었으면은 물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물건을 파는데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기업들은 정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예.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돈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거꾸로 빚이 늘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위해서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일단 투자를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증설하는 거죠. 시설을 증설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R&D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은 현금으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게 되면 내가 현금으로 팔았으면 당장 돈이 들어올 텐데 외상으로 파니까 이제 그만큼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물건을 내놨다고 당장 팔리는 게 아니라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장 팔았다면 돈이 들어왔을 텐데 그러니까 재고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현금 감소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운전자본도 이제 돈이 유입이 됐다. 그거를 빼고도 남는 돈이 프리 캐시 플로우예요. 그러고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 남는 돈은 내가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조달하려면은 배당도 주고 이자도 주고 하여튼 코스트가 들어가는 자본 조달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공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나 유지 관련된 그런 비용들을 다 지출하고 모자랐다. 그럼 모자란 만큼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성장기 기업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 기업들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 이익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죠. 근데 증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장을 하니까요. 이 돈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R&D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면 운전자본도 따라서 막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도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도 네거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 여기에 도달을 해야 이때는 영업 사이즈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들이 굉장히 이미 늘어난 상태예요. 네, 거기서 이제 새롭게 증설할 건 없고 그냥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유지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운전자본 증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돈은 다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제 기업이 나한테 배당으로 돈 줄 수 있는 돈이 이때 많이 생기는구나. 성숙기에 있는 회사.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이런 쪽으로 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분산되고요. 예, 이쪽이 별로 없는 거죠. 이 과도기죠.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갈 때는 이런 패턴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도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빚이 많습니다. 네. 기업들도 구조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의 불균형 때문에 지금 서민들도 빚이 늘어나죠. 네.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사방이 빚에 깔려 있는데 과연 정부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큰 그림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워낙 이제 좀 심각한 문제일 수는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금리 인상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기간 자체는 길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 사람은 이 증시는 기대를 사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시간 지나면은 네. 이게 많이 올릴 수는 없겠구나라는 게 금방 설득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이 조정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꼬여 있는 게 많고 네. 쏠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이제 이 다운월드 스파이크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이 금리가 기술주를 얼마나 설명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 거품은 좀 제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 기술주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과연 얘네가 얘기했던 것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결국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도 기다려봐도 얘네가 뭐 원하는 그림을 못 보여주네 이러고 팔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기대를 딜리버리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옥석 가리기가 이제 막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아, 이제부터 옥석 가리기가 예. 시작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 내에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희망이 구체화되는 것부터 일단 주가는 이제 다시 튈 텐데 그게 소형 원자로냐? 아니면은 뭐 원격 솔루션이냐, 블록체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옥석 중에 석이 된 친구들은 예전에 닷컴 버블 때처럼 완전히 예 망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근데 특히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대체 기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참 좋게 보였는데 나중에 아예, 보니까 아예 새로운.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도미넌트한 것들이 딱 나타나면 네. 그래서 ETF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ETF는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리밸런싱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보호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네. 순간적인 인플레로 인한 어떤 증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해법이 더뎌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풍선 효과처럼 탄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동력을 대체할 만한 인공지능 하드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디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노조가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미국 항만 노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LA의 그 롱비치 거기 배가 쫙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물건을 내렸으면 트럭으로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데 네. 트럭 운전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노조가 확실히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어. 예, 그러면서 이제 임금을 올리는 거고 네. 이제 여기에 덩달아서 이제 머스크 같은 해운원사들도 담합을 하면서 더 그 이 운임을 올리고 예, 이런 코스트 푸시가 순간적으로 증폭돼서 팍 터지는 거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는 거예요. 네, 네. 과연 소비가 이 높은 물가를 받아줄 거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빨리 도입하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보다는 좀 지속적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뭐 인공지능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텐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뭐 말씀 좀 주셨습니다만 이 실업률이 생각보다 되게 낮잖아요, 아직도. 빨리 떨어졌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노동 참여율은 또 유럽보다도 더 낮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노동 참여율이라는 거는 네. 15세부터 64세 사이에 네. 노동 가능 인구 가운데 뭐 직업을 갖고 있거나 네.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의 네. 비중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동 참여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업주부나 아니면 일을 포기한 사람들, 즉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실업률과는 무관한 그렇죠. 수치인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에서 이제 아웃된 사람들의 비중이죠. 네, 네. 근데 현재 노동 참여율은 미국이 61.9%거든요. 네. 근데 유럽 평균이 73.6%고요. 영국이 78.8%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보다 한 10% 포인트 이상 낮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낮죠? 근데 일단 한국과 일본은 62%니까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전업주부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의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 유럽보다 낮은 이유는 네. 미국은 경쟁력 없는 노동자 일단 퇴출시켜요. 아웃시켜버린다고요. 그리고 대신 그냥 실업수당 주고 많은 거죠.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잡쉐어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가자는 주의죠.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죠. 조금 내 받는 임금이 좀 줄어들더라도 같이 일을 네. 한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 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의 주가가 좋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본이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로소득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익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간 이 미국의 S&P 500은 연평균 8.5%씩 매년 올랐어요. 그런데 네. 영국의 FTSE 100은 뭐 플랫했죠. 예, 그래서 결국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비참여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세금이나 뭐 정부 빚으로 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지니까 이제는
좀 자본 이득을 좀 키우고 싶은 미국의 그 노동 가능 인구를 보면 네. 지금 2015년 경에 보면 이제 세츄에이 때는 그러니까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2018년 경에는 이제 줄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베이비 부머드 세대의 은퇴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동안 이제 출산율 하락도 큰 요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다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는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저기 그 은퇴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은퇴 인구들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네. 이런 그 캐피탈 게인을 줄일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공지능이 젊은 노동력을 대체하는 가운데 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계속 늘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세계 전체적으로 은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서포트하려면은 결국 이 자본 이득을 좀 더 이제 좀 키워줘야 된다. 이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살기 위해 적응하는 유기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제가 자살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쏠림이 심해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왔는데 네. 정부가 스스로 이런 크라이시스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이 지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쓴 약을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잠시 약간 좀 쿨다운하는 네네네.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인구 구조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코로나 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0.6%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다시 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저 예를 들면 100명 중에 지금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70명 이상 혹은 뭐 미국은 60명 정도가 일을 해서 이제 나머지 40명 정도는 아마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네. 앞으로는 점점 더 60이 50대고 50이 40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40명이 만들어낸 부를 전체가 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비를 좀 덜 쓰는 아주 efficient한 네. 그런 생활의 구조로 가야 되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정프로님 지적하신 대로 부의 재분배 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불균형이라는 게 이 소비를 계속 악순환시키지 않습니까? 네. 부자는 소비 성향이 낮고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동안 이거를 좀 방치했던 이유는 좀 더 큰 파이를 만들어줘라. 그런 어떤 당근으로서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에 내버려 뒀지만 네.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는 역기능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볼 것이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캐피탈 게인 택스가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세율은 배당이나 이자 세율보다 좀 낮잖아요. 네. 그 내버려 둔 게 조금 더 좀 성장을 만들어 줘라 이런 인센티브였는데 이제 이거부터 이제 손을 볼 것이다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세율이 낮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한 40%씩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세율이 한 20%, 그다음에 이 부동산 같은 게 28%. 그러니까 확실히 낮죠. 예. 근데 이제 보유세도 올린대요. 그래서 보유세나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럼 기존의 자산을 팔고 숨는다. 네. 그러면 돈의 회전이 줄면서 그냥 거품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예, 그게 아니면 앞으로 세율 인상이라는 걸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성장하는 섹터가 있다. 그럼 글로 도망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조금 더 설득력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성장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계속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성장으로 찾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진다 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전반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면 이 세금도 결국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코스트 푸시가 돼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텍스 인플레이션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네. 정부가 돈을 걷어들일 만큼 그렇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가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 네. 그래도 의미 있게 이제 뭐 세율이 높아져서 결국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특히 채권이라든가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텍스플레이션이 생기는 만큼 이 저기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은 더
좀 매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택스에 대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 쪽으로 이동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초기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세가 크게 감면되지 않습니까? 네. 뭐 캐피탈 게인 택스는 조금 내더라도 법인세에서 많이 저기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서 이로 이동하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양도세, 보유세 이외에 이 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뭘 할까 하는 거면 일단 상속세나 이제 뭐 증여세 여기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공제. 네.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월 한 200만 원 조금 넘을걸요. 네, 네. 네, 근데 그것도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네네. 그러니까 하후 상박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긴 지금 뭐 국민연금 이런 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긴 그러니까요. 하죠. 그러니까요. 예, 네. 뭔가 이제 그 부자들이 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갈 텐데 여기에 투자 대안이 뭐냐면 네.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차익이 났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커다란 어떤 뭐 그로스 포텐셜이 없으면은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율과 네. 앞으로의 세율을 비교하지 마세요.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거거든요. 일단 해놓고 어디로 갈 것이냐.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 가장 있을 만한 게 ESG예요. 네. 그쪽은 정부가 원하는 쪽의 방향이니까 인센티브 텍스 인센티브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ESG로 가든지 이쪽으로. 아니면 이런 세제 혜택을 충분히 상쇄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세제 이상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신성장 ETF로 가든지 네. 그러니까 바벨로 둘 쪽으로 이제 차익실현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가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네.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네. 지금 자녀 증여에 대한 어떤 비과세 공제가 5천만 원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계속 좋은 어떤 투자 프로젝트 있으면 자녀한테 소개해주고 그걸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걸 왜 샀어? 그러면 교육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결국 이제 그게 커지면은 그게 이 증여세를 가장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시납 장기 저축성 보험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래 묻어두면 세금을 빼주겠다.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보험사의 조직관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계약 해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널티입니다. 손해 많이 보죠. 예, 그러니까 세제 특타 없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그 불편함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스스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네. 세제 혜택 이상의 네. 리턴을 만들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누가 주냐면 네. 핀테크 업체들이 공짜로 줘요.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그 수익률하고 자산 배분의 수익률하고 네. 한번 이 보험사가 해주는 그 수익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핀테크가 주는 게 훨씬 높을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생보사 변액보험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사들이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얻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 하시려면은 네. 그냥 핀테크 그 기업들의 어떤 ETF형에 투자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자산 배분에 관심을 갖고 네. 좀 이제 핀테크 쪽도 그쪽에서 주는 솔루션은 좀 거기에 귀 기울이는 네. 그런 스스로 투자하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 뭐 가야 될 방향은 대략 뭐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정해진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고 또 세금 문제 우리가 부닥쳤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긴 합니다. 네네. 자 오늘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 투자 바이블 한번 또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학주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